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자, 2부 토크 사회를 맡은 김원준인데요. 먼저 세 분 올라오시죠. 정세현 전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교수님, 박사님, 황재욱 박사님. 네. 황재욱 박사님 안 오셨나요? 화장실? 중요한 일이죠.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 거기 계셔도 돼요. 내려오신 분들은 자리가 좀 있어요. 1층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자리 좀 있습니다. 황 박사님 안 오셨는데 시작해요? 제가 이 아직 박사님 안 오셨는데 오시면 잠시 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제가 이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다 정해져 가지고 공지가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알았어요. 사회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정청래 의원이 강제로 주장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어디서 언제 하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제 알려주더라고요. 예. 자, 박사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럼 박사님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주의. 박사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예.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예? 예? 어따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네. 박사님 꼬십니다. 중간중간 쓰세요. 이게 무슨 수사지? 아니요. 당황스러운 수사네. 예? 아니, 누가 주는 겁니까? 이 꽃을. 아, 청래당. 청래당이에요. 예. 정청래 의원의 사조직이 있어요. 네. 들어가. 그럼 그렇지. 사조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직 책을 다 보진 못하고 목차만 봤거든요. 목차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 책은 목차만 봐도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다 있구나. 근데 정청래 의원은 목차를 보면 한 개 기차 탄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기차 타고 북한을 간 것도 아니에요. 기차 타고 그냥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간 얘기밖에 없어요. 내용이. 애초에 이 기획자로서 의원님 한 개 기차를 탄 것밖에 없지만 기획자로서 이 책을 왜 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자로서 이 책을 기획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세현 장관한테 묻어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정세현 장관하고 왠지 친해지면 평양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통일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정세현 장관이 제일 잘났더라고요. 예, 아는 것도 많고 또 전달력도 좋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남자로서도 좀 멋있대요. 상남자 같고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장관님
저도 장관님과 인연이 짧지 않은 편인데 그 책에 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전 그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장관님이 이때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 통일 이슈의 전문가가 되었는지 얘기를 쭉 어린 시절부터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3의 정성기가 온 것 같다. 제 3의 전성기가 온 것 같다고. 전성기라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제 첫 번째, 두 번째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장관님? 마이크가 안 나와요. 이걸로 하세요. 되는 거예요? 예, 예. 됩니다. 첫 번째 전성기가 아니, 언제예요? 제3의 전성기라고는 표현은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서 나한테 했던 거고 나는 지금 최초의 전성기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내가 그 제가 1945년생입니다. 새로 나이 74인데 지금까지 뭐 공무원으로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공무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나오고 난 뒤에 뭐 이상한 그 광주리를 이고 댕기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광주리 네. 최초의 전성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장관님 어린 시절 얘기를 처음 읽어봤거든요. 예. 이 책에 나옵니다. 읽다가 원래 정치를 하려고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예.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 통일 이슈를 잡았던 것이 DJ와의 짧은 만남 덕분이었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짧게. DJ 연설을 보고 아니 내가 대학에서 우르르 보던 교수들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다. 그렇게 짧게 쓰셨는데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예. 제가 대학에서 그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그 과에 그 제 선생님들이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목적도 통일 문제 때문이다. 그때 멋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실감은 안 났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1학년입니다. 71년이면 그때 7대 대통령 선거 요새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이었었는데 4월 18일 장춘단 연설 때 제가 갔어요. 그때는 DJ가 그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공장장이 제가 정치 지망생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정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정치하면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아, 그럼 안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현인이었네요. 그런데 4월 그 18일 장춘단 연설을 듣기 위해서 연설 기법을 배우러 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 젊은 사람들, 저희 또래 정치 지망생들한테는 김대중이가 연설을 잘하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 연설은 이제 책 읽는 식으로 보니까 굉장히 선동적이죠. 그걸 배우러 갔는데 앞에 얘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국제정세 쪽으로 얘기가 넘어가면서 지금 미국, 소련이 서로 지금 화해를 하려고 그러고 미국, 중국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남북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미중 화해, 그 다음에 또 미소 화해 이런 식으로 국제정세가 바뀐다면은 남북 간에도 스포츠 교류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기자 교류도 하는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미국과 미소 중 1위, 네 나라가 각각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인정하고 또 소련, 중국은 우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 4대국 교차 승인 하에 남북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대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정보도 많고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는구나. 아, 분단국에서 통일 문제를 해야 된다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통일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니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독학으로. 그럼 어떻게 발작을 해서 그러든지 77년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중공 자료는 그때 통일원하고 중앙정보부였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논문을 쓰고 교수가 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박사는 됐지만은 교수는 못됐어요. 10년을 제가 대학에 출강을 했습니다. 케이키도 많이 사줬는데 안 됐어요 결국. 네. 아, 뭐 그때는 뭐 그게 그 예의니까. 그 27년 만에 이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끄는 정부의 통일부 차관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중간에는 못 만나셨죠? 어? 못 만났죠 전혀. 그러니까 그 인연이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 연설 한 번도 뿅 갔고 네. 그리고 27년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죠.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러난 뒤에 대통령이 물러나신 뒤에 제가 저도 이제 정부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한가하실 때 제가 사실은 제가 71년 4월 18일 장춘단 연설 때문에 좀 꽂혀가지고 토인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코멘트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요? 장관님의 특징이죠. 다 일자를 얘기하는 거. 몇 시였죠 당시? 아, 저런 게 무슨 시간은 아마 한 3시쯤 물러나신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세 토론을 하자고 이제 부르시니까 이제 임동원 장관, 저 박지원 의원 이렇게 해서 국내외 정치 정세를 논하고 바로 대책을 만들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정리는 해둬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그런 자리였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그 연설 안 들었으면 이거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장님의 그 박지원 장관님의 그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제 궁금해요 실제로 많이 아세요? 네. 그렇게 크게 얘기할 정도가 됩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 내부의 미세한 문제까지 제가 77년에 통일에 들어갔으니까 지금까지 그것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미세한 것까지 알고 어떤 조직의 변천사까지도 알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큰 흐름을 잡는 데는 굉장히 빨리 그 이해력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두 분이 예, 각각에서는 서로를 디스하거든요. 서로를 디스한다고 요즘 나는 디스한 적 없어요. 네.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이제 황재욱 박사님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예. 외교 전문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책 제목이 왜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기 왜냐하면 정정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아 제목에 정정. 네. 정정황도 괜찮은데. 아 그래요? 예. 선생님은 이제 통일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통일이 되어야 하는 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죠. 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그 얘기부터 제가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장관님한테 이거 먼저 여쭤보고 의원님은 내가 하셔도 됩니다. 안 돼. 의원님 열차잖아요.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란. 모스크바는 모스크바 역이 없다. 예. 책 목차들이요. 첫 번째 정차역 하바롭스크. 그 쭉 역 이름들이 나와요. 끝이 드디어 베를린에 도착하다. 예, 끝나는 목차이기 때문에 잠깐 앉아계세요 그러면. 자, 그럼 통일이 요 대목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평화 체제로도 충분한 거 아니냐. 통일 너무 관념적이고 그냥 이미 완전히 떨어져 산 지 오래됐는데 굳이 어려움을 거쳐 통일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통일이 필요한가. 장관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그래요? 아니 그거 지금 황재혁 박사 전공인데? 황 박사님 얘기도 있네요. 예. 통일이 주는 편익에 대한 얘기. 근데 그 이전에 하나의 국가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 얘기 하셨죠.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강도는 굉장히 높지만 바람은 크지만 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통일원에 들어가서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필생의 뭐 화두로 삼고 살고는 있어도 생각할수록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 만에 통일이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사실은 동족 간에 전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 하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워낙 커졌고, 또 독일이 앉아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이 한반도가 앉아있는 지정학적 위치보다도 훨씬 더 편해요, 좀. 네. 우리는 굉장히 지금 그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단된 남북을 서로가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정치적 기득권을 만들고 키우고 유지하는 식으로 70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북이 화해협력만 해가지고 통일이 되겠는가 하는 그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제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려면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사실상의 통일 단계까지는 좀 가보자. 제도적, 실질적인, 형식적인, 형식이 아니라 제도적인 통일까지는 그 다음 문제고 사실상의 통일이라도 한번 일단 달성시켜보자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가 1인당 소득을 보면 3만 불 대 1,600불입니다. 3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1,600원짜리 밥을 간식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좀 일어나도록 마중물은 우리가 쭉 부어줘야 돼요. 이걸 이제 퍼주기라고 하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조금 해주면은 개방개혁으로 북한이 갈 수 있고 개방개혁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돈 아니고도 북한은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월드뱅크도 있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있고 철도도로도 지금 중국이 단동에서 서울까지 고속철을 노착을 했으니까 지난 5월 달에 그럼 중국은 AIIB라고 하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큰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같이 모아서 돈 모아서 맺는 거지만 그 돈을 건 얼마든지 SOC를 중국 돈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돈으로 모든 걸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통일에 대해서 겁을 내는데 처음에 우리가 마중물만 부어주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하는 동안에 경제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커질 겁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하자 이거지. 정치적인
정치적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호, 또는 하나의 무슨 뭐 정부, 하나의 국기, 하나의 군대, 이거는 그 다음 문제로 넘기고, 일단 그런 정도, 사실상의 통일까지라도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책에서. 일본이 왜 우리보다 통일 비용을 계산한 겁니까?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 짓을 했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 중에 통일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럴까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헌 짓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면 상당히 지금 그 원수를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네 나라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러시아죠. 지금은 이 모두가 다 사실은 통일의 원심력입니다. 그 네 나라가 통일이 못되도록 잡아끄는 또는 방해하는 나라들도 있고, 일본 같으면 이제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통일의 원심력으로서 일본, 이게 왜 우리 통일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1990년에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일본이 난데없이, 일본의 장기 신용은행이 독일식으로 돈을 쓰기로 한다면은 한반도 통일에 돈이 얼마가 들겠는가? 우리가 연구를 준 적도 없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뭔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현재 한국 정부 통일된 데로부터 10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야 될 돈을 통일 비용이라고 개념 규정한다면, 10년 동안 남한 예산의 절반을 북한에 쏟아부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한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될 거다. 하는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 기사가 영국에서 나온 에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뒷부분에 나왔는데, 몇 페이지인지 나 기억이 없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많이 하시다 보니 눈치채고 이제. 그 당시엔 제가 통일연구원의 이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육도문자를 써요. 나쁜 놈들. 그게 무슨 육도문자입니까? 아, 그래도. 나 같은 처지는 그게 육도문자지.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싶다. 왜냐면 통일을 반대하게 만들고 싶다. 들어가는 통일은 나는 싫다. 내가 뭐 내 주머니까지 들어가면서 통일 뭐 하래. 저 빨갱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라고 했던 저의가 있는 거죠.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네? 날카로워요. 왜냐면 보통은 그일 거, 돈 많이 드는구나.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거 돈 많이 들어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읽는 거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분단 고착 쪽으로 생각을 굳히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단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짓을 일본이 했었는데, 더 이제 웃기는 것은, 그러고 난 뒤에 김영삼 정부로 넘어오면서 명색이 경제학자들이라는 국내 경제학자들이 일본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북한을 좋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관이었었습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좀 반복의식이 강한 분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붕괴론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비용 계산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차라리 북한 붕괴 안 되는 게 낫겠다.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GDP 예산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GDP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나오면서 차라리 통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가신 것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예요.
북한은 절대로 붕괴하진 않을 거고 우리는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흡수 통일하지도 않을 거다. 화해협력을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통일만 해도 대단한 거다. 제도적 통일까지 흘러오르면 그것도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국제정치적인 그 방해도 있을 거고 통일의 원심력들이 그러면서 이 사실상의 통일 정도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 화해협력하는 바람에 붕괴론은 사라졌었죠. 그러다가 붕괴론이 노무현 정 그 정책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그 이종섭 장관이 저를 그렇게 소개했는데 바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승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북한한테 알리는 메시지로서 저를 그대로 앉혔다고 저는 봐요. 덕분에 그래서 장관을 두 차례 했다고 맨날 그 꼬리표가 붙어댕기는데 그리고는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붕괴론자들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서 통일비용이 또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통일비용 계산을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소위 그 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돈 별로 안 들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드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건 저희가 있는 것이고 그게 가져다 할 이익이 뭐냐 이제 따지는 사람들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옆에 계신 황지혁 박사님입니다. 예. 네. 제가 시킨 말씀하십시오. 예. 처음부터 당하는 건가요? 예. 조선일보에서 사실은 기획으로 굉장히 훌륭한 게 나에 대한 원한 때문에 지금 황 박사님 막아주십시오. 이 기획은 그러니까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계산 혹은 뭐 그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기사만큼 훌륭한 기획 기사가 없어요. 예, 박사님. 네네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선일보가 굉장히 훌륭한 기획을 내놨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왜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아주 너무 뭐랄까 그. 자극적이고 진짜 똑 떨어지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가져가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진짜 진지하고 아주 확실하게 연구를 시리즈로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쓴 그 통일 편익에 대한 거에 많이 참고를 했는데 아마 더 나은 연구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갖다가 좀 네. 활용했습니다. 국내 대단한 학자들을 다 쳐다가가지고 할 일을 다 해놨어요. 조선일보가. 네, 땡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총장님, 아니요. 그 조선일보가 쭉 풀어놓은 내용들을 예. 보시면서 네네.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통일 편익이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조선일보 연구에는 통일 편익이 아니라 그렇죠. 황 박사가 주장하는 통일 편익을 얘기를 하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정세현 장관님 옆에 있거나 또 정청래 의원님 옆에 있으면 맨날 뒤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두 분 다 너무 말씀을 잘 알기시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솔직히 제가 말할 기회를 맨날 놓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난생 처음입니다. 지금 하세요. 저희 의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그런데 너무 두 분 다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웃는 역할만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우리 김호준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셨는데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 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요정? 아 뭐라고 부르세요?
공장장님. 예, 요새는 공장장으로. 아, 공장장님이요. 예, 저분은 공장장이고요. 저는 뉴스 농장장입니다. 아, 공장장님. 예, 예. 그 통일 편익에 대한 거를 조선일보를 제가 이용을 했다, 인용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저희 이번 이 책이 뭐냐면 왜 평화와 통일이 삶이 되고 비전이 되느냐. 제가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우리 한국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학자들처럼 어려운 표현으로 또 어려운 문장으로 북한 알기라든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풀어내질 않고 쉽게 이해하기 좋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책이라는 것은 좀 더 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수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디 가서 뭐 한 말씀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용할 것들을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그 통일 편익에 대해서 쓴 이유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외 나가서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뭐라 그럴까, 작은 나라에서 너무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공감을 하셨고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커지고 더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 편익, 통일은 남는 장사다라는 표현으로서 전달하고자 했고, 또 뭐 질문한 내용이 네, 좀 구체적으로 그럼 설명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요. 예, 통일하면 국방비는 30% 가라고 매년 20조 이상의 부가가치가 상승된다. 네네. 이렇게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네. 그것이 그 우리가 국방비로 나가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무기 구입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먼저 절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거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젊은 층들이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라고 가장 관심을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군으로 투입되는 병력이라든가 어떤 그것들을 노동, 산업 현장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일에 대한 편익을 국방비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복지시설, 또 여성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육아,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등록비로 우리의 복지적으로 그게 환원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통일을 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마 거기 적어놨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책에. 네. 예. 네, 왜냐하면 거기 자세한 수치 같은 것들은 책을 보시면 예. 아마 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책을 안 살 수 없게 만드는구만 여러분. 제가 좀 보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 박사. 의원님 짧게 네. 해주세요. 네. 우리가 스웨덴 같은 나라를 꿈꿉니다. 근데 스웨덴 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스웨덴인데 우리는 스웨덴만큼 세금을 내더라도 스웨덴 같은 복지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SOC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들어가는 국방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국방비가 지금처럼 전 국가에서는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이상 우리 복지 예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150만의 군대로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미국보다 많은 180만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거립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260만의 인구비를 따진다면 우리는 30만 군대라면 족하다고 합니다. 180만의 군대에서 30만의 군대로 평화체제로 가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150만의 군대가 옷 벗고 작업복 입고 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국방비는 엄청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만 줄인다고 생각하면 20조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모, 애를 낳는다. 그러면 천만 원씩 다 줘도 된대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이 책이 나오는데요. 개성공단 계약서 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봉원 현대그룹 회장이 했던 대화입니다. 개성공단이 다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일하게 되는데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를 다 합쳐서 30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인구 이 정도 인구에서 노동자 30만을 충당하려 하는가 물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더 커지는 거고 평화가 곧 행복해지는 것이다. 황재욱 박사의 보조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발언권 1초 10초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동안 그분 연설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즉석에서 숫자를 갖다 와서 인용해가지고 보조 발언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최근 1년간 제가 정세현 장관님으로 들은 이야기 중 제일 웃긴 이야기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숫자에 강했죠. 예. 끊임없이 숫자를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도 숫자를 잘 말합니다. 틀린 숫자를 잘 말해서 그렇죠. 자, 김대중 대통령은 암산도 빨라요. 어설프게 거기서 무슨 뭐 어림 말하자면 뭐 반올림 어설프게 했다가는 혼나요 아주. 반올림 어설프게. 굉장히 빨라요 숫자가. 자,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책도 한번 집필해 보시죠. 우리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네, 뭐 예. 직접 겪은. 예. 푸른 숲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장비에서 먼저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요 앞에 사장님이신데. 회고록을 얼마면 됩니까? 회고록 비슷한 걸 이제 허작을 했어요. 그것도 네. 이제 대담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책에서는. 제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세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접하고 또 그 밑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미 계약서 쓰셨어요? 예, 지금 1월 9일 날부터 첫 그 저 대담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 아니, 대담 시작 안 했군요. 아니, 그래도, 예. 뭐. 돈 받으셨어요? 했는데, 들어왔지. 파기시 위약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파악해보시고요, 사장님. 아니, 김수진 부사장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예. 그쪽에서 먼저 그, 이걸 꽂아가지고. 입국을 빨리 했었어야지. 아, 정말. 그 상대편 대담자는 누군가요? 장관님하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대담자는 저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 두 분이서. 저거 한 10년 이상 그 정세 토크 그러니까 대담을 했죠. 2008년 7월 15일 날. 장관님 이게 푸른 숲 주최 행사거든요. 네. 더 이상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책이. 제가 모르고 여쭤봤네. 자. 근데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 책에 다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야기들. 합리적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지점이, 물론 국내에도 원치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만, 바깥에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원심력을 표현하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좀 멀리 있었습니다만 다들 그닥 반기지 않았고 특히 일본
미국도 뭐 그게 되지 않게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들을 했죠. 이제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독일이 어떻게 이 원심력들을 해결했는가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의원님 내려가 주세요. 아, 싫어요. 이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원심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심력을 표현하신 통일 건데. 문제를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통일의 구심력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반면 또 그 원심력도 있어요. 내 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심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치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두 남녀 사이에 결혼의 구심력이 아무리 아주 커져버리면은 집안의 원수지간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결혼의 원심력을 극복하고 결혼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그 원심력 때문에 이제 그 못하고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먼저 구심력을 키우고 그리고 나중에 원심력을 밀어내야 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순서를 잘 잡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난데없이 남북 관계는 막아놓고 저 유럽에 가서 통일이 되면은 유럽에도 좋습니다. 우리 통일을 도와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고. 참고로 자료는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먼저 그 69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 별명이 붙은 경제적 부를 그 기민당이 벌어놓은 돈입니다. 근데 그걸 국내적으로 분배 충분히 나눠 쓰고 그러고도 남는 돈을 동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89년까지 만 20년 동안 총 1044억 도이체 마르크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독일 정부가 발표한 숫자예요.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약 580억 달러입니다. 580억 나누기 20 하면은 연간 29억 달러씩 갔다는 얘기예요. 그 29억 달러씩 먹을 것과 입을 것 또는 사소한 그 이 무슨 건축 같은 데 쓸 수 있는 돈이 들어가면서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는 마음은 이미 넘어왔고 몸이 마저 넘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해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난 뒤에 서독 정부는 아주 원심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현명하게 접근을 합니다. 가장 큰 원심력이 될 수 있는 미국한테 통일된데도 여기 와 있는 4만 명의 미군은 계속 남아있어 달라. 나토에 모자를 쓰고 있었으니까. 통일된 뒤에 유럽 질서가 굉장히 요동칠 텐데 미군이 여기 남아가지고 유럽의 질서를 안정시켜주길 바란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90년이면은 아버지 부시 때인가? 아니, 오케이. 장관님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네요. 아니, 그래야 재미가 있지. 그, 미국이 오케이. 소위 미국의 바이탈 인터스트에 호소를 하니까 통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통일의 가장 큰 원심력이 될 뻔했던 미국을 통일의 구심력의 훌륭한 조력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련을 밀어냅니다. 근데 동독 쪽에 소련 군대가 40만 정도 나와 있었어요. 바르샤바 조약 군대에 모자를 쓰고. 데리고 가라. 두 번째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련을 그렇게 해서 돈으로 내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독일과 불란서를 싸붙이놓고 저희들은 식민지 개척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란서 파워 외교라고 그러는데 균형, 세력 균형 외교. 이게 고르바초프한테 막아놨던 대처가 그랬어요. 지금 독일이 다시 통일되면은 또 전쟁이 일으킨다.
그러니 러시아와 우리가 소련과 우리가 손을 잡고 이걸 막자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늦었다. 근데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들은 이미 통일의 90명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말릴 수가 없게 됐다. 마르트 대처가 공중에 붕 뜬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한테는 당시 헬무트 콜 총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제일 독일 통일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싫어하는 나라는 영국이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해주면 불란서가 걱정하지 않겠는가 한테 주문만 해라 나 그대로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란서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변국만 원심력이 아니라 내부에도 원심력이 있습니다. 바로 붕괴론을 얘기하고 통일 비혼론을 얘기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게 원심력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도로 연결하는데 철도도 연결 공사하러 가는데 그 기름 가지고 가는 걸 또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원심력입니다. 우리 내부에 많아요.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분단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방위산업. 그 주변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반공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또는 뭐 신문을 냈던 사람들. 이게 지금 분단체제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독일의 내부 원심력이에요. 우리는 중국,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는 이 분단의 세월이 길다 보니까 그 통일의 원심력이 내부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까지는 곤란하고 나는 명예훼손을 고소한다. 장관님의 또 보조 발언 하겠습니다. 제 발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우리로 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독일로 치면 사회민주당입니다. 빌리브란트 동방정책. 우리로 치면 햇볕정책이죠. 근데 정권은 잃었어요. 독일로 치면 이명 박근혜 정권은 넘어갔어요. 그 첫 번째 수상이 헬무트 콜 수상입니다. 그러면 전 정권 다른 당 정권이에요. 동방정책을 계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독일 동서독 국민들의 구심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기민당은 반대했대요. 당 내부에서는. 근데 콜 수상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독일 국민들의 여망, 구심력이 컸기 때문에 다른 정권의 동방정책을 계승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명박 정권이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열망, 통일에 대한 열망, 여론 이런 것이 넘쳐나고 그것이 구심력으로 작동을 하면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나한테 이게 배워가지고 나보다 더 잘 설명하니 나 열쌤이. 그래서 우리의 통일 평화는 우리 민족끼리 가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심력을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책을 쓰기 전에는 그런 얘기 못했어요. 근데 이 책 쓰면서 뭐 이렇게 대담하면서 듣더니 정선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해. 예, 정선이는 특이해요. 아니 뭐 정초로라면 주소 들어가지고 막. 편집한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로. 네.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에 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 유튜브도 열었잖아요. 네. 유튜브 경청래 팀 몇만 명이죠, 지금? 33,817명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됐죠? 두 달 됐어요. 두 달. 아, 두 달이면 많지 않네요. 한 달에 저동됐, 하여튼 뭐 두 달에 저동된 것도 일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을 속도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지금 일반인이에요. 아니, 나한테 그 들은 걸로 해서 돈을 그렇게 벌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게 저작권 예. 문제지? 인용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할 때. 자, 오신 분 누르셨으면 정청래 TV, 예, 구독해 주시고요. 예. 조용히 해! 청래달 좀 조용히 해. 자, 주시고.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저를 부르면 두 시간 정도 주셔야지. 30분 불러가지고 이거 됩니까? 조용히 해! 청래당! 자, 제가 보다가, 목차를 보다가, 목차를 보면, 목차를 굉장히 잘 정했어요. 그래서, 아, 무슨 내용이 안에 있겠다. 금방 짐작이 가는데, 그, 예? 그러니까 목차 밖에 안 보고 왔어요, 제가. 근데, 근데 제가 목차 말고는 서문 결문만 읽었습니다. 근데 서문 결문 중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평소에도 궁금했던 게, 그, 정 장관님이 올해, 그, 정말 월드 투어를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교민사회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전성기예요, 정말. 이렇게 초청 많이 교민사회로부터 받는 사람 없어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교민사회와 예전에 뭐 난이곱사부터 필요해서 가서 만나게 되면 젊은 층은 좀 덜 그런데, 1세대들은 본인들이 이민 온 시점에 다 멈춰져 있어요. 70년대 온 분들은 70년대 사고방식이 딱 멈춰져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세대,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한 50대만 넘어가도, 냉전 사고로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태극기 부대하고 큰 차이 없는 그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쭉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변화가 있었던지, 있는지, 그 얘기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실제. 그분들도 투표해요, 네. 이제. 사람이 10대 때 하는 일이고,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모습도 바뀌지만은, 뭐, 기본은 남아있지만 모습이 바뀌고, 성격도 좀 바뀌고, 하는 짓도 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0대 때는 개구쟁이였지만 20대 때는 우젓해지는 수도 있고 20대 때는 뭐 약간 뭐 조폭 비슷하게 살았지만은 30, 40대 와서는 아주 그 착실한 가장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르듯이 북한도 50년대 북한, 60년대 북한, 70년대 북한, 80년대 북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북한 또 다르고 2000년대 넘어서 북한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선배들이죠. 70년대 남북대화 시절에 그때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70년대 북한의 모습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얘기를 해요. 80년대 남북대화 일선에서 뛰었던 분들은 또 그때의 모습을, 북한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변했다고. 아이고, 변하기는 그놈들이 무슨. 90년대, 80년대, 20년대 또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그 현장에 오래 있고 계속 이거를 지금 뭐 전성기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제가 이걸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북한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전성기라고 해드렸는데 본인이 네. 자꾸 전성기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현재 북한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대북 정책이 돼야 됩니다. 60년대 북한의 모습을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관리하는 대책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뭐 태극기 성조기 같이 들고 다니는 분들은 그분들은 6.25 내지는 60-70년대 북한. 60-70년대 북한은 고약했었습니다. 아주 악질했었습니다. 솔직히. 유장평에 공세 많이 하고, 뭐, 뒤통수 때리고, 80년대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90년대 와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경제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저쪽에 1,600달러인데, 1인당 소득이. 이 경제력 면에서 엄청난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나만 보는 눈부터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특히 정치적인 공세로 통일할 수 있다는 착각은 안 합니다, 이제. 그럼 그런 북한을, 변화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지닌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옛날 모습, 옛날의 북한을 전제로 해서 얘기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민들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특히 교민사회 쭉 네. 만나셨잖아요. 전 세계. 교민사회가 그게 심해요. 특히 떠날 때의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조국을 떠날 때 북한의 모습, 떠날 때 한국의 능력, 이걸 전제로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을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을 만나서 직접 장관님이 설득해보니까 설득이 되던가, 최근의 상황 포함하여. 글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북한은 현재 평양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올 때, 내지는 중고등학교 때 머릿속에 들어갔던 북한의 모습 없습니다. 마치 10대 때, 20대, 30대, 사람이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다 이, 그, 생각이 바뀌고 처신하는 것도 달라지듯이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그저, 특히 아틀란타에서 그랬었어요. 아틀란타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고, 또 LA에서도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기 위해서 아틀란타로 이주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때 그 주최 측에서 그래요. 오늘 지금 태극기 부대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질문이 험하게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장관님 오신다고 포스터까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교민회관 그 강당이 굉장히 크더군요. 한 400명 그냥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도 400명이 꽉 차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지금 북한은 변했다. 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바뀌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냉전구조도 허물어지고 분단체제도 와야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미국을, 북한을 미워하는 그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옛날 북한이 아니니까 꼭 그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은 안 나왔어요. 공격적인 질문은.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지금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에 이민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런 게 설득이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되게 이제 그런 반복 정서가 강한 분들은 팩트를 그, 이, 무시하고 막 그냥 논리로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기억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이 꼭 논리 퍼져야 된다. 요거 이제 출판사 위한 멘트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대로 설명해주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세월, 60년도, 70년 떠나서 똑같은 생활을 살던 분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통일도 그러니까 예,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국제, 왜 뭐 남의 나라의 힘을 빌리기 전에 통일의 구심력부터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이 결혼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 바로 알아듣대요, 바로. 결혼에 관해서는 저는 항상 원심력인데. 모든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예. 네. 자, 시간이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네, 다음에, 이 책이
더 이상 안 팔리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이런 행사를 잡아주시고, 그때 좀 길게 잡아주시고, 장관님 마지막으로 요 해설만 해주시고 오늘 주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약간 교착 국면 아닙니까? 그죠? 이 책은 아직 담기지 않은 내용인데, 이 책은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주 쉽게, 예, 그리고 이념 차이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다네요? 이 책에 의하면? 그래요? 그건 답하지 마시고 책에서 찾아보시고요.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답니다. 예. 이념 차이라는 거요? 예. 장관님 답하지 마시고 책에서 팔아야 되니까. 아니. 아니라 이건 팔리고 안 팔리고 관계없이 진실을 얘기해야지.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책 많이 팔려도 나는 뭐 이게 세 사람이 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별로 많지도 않아.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이념 차이는 생각보다 빨리 차이, 없어진다. 예. 네. 대단한 것 같아도. 예, 이념 차이가 빨리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제시대 때 그 한국 사람들이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일본 사람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뒤에 그 정치적인 제약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다시 조선 사람으로 다 돌아왔었죠. 나는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되거나 사실상의 통일 단계, 그러니까 소위 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경제공동체가 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쯤 되면은, 바로 그 이념 차이 때문에 이념 차이가 아니라 그 분단 시절에 고착됐던 이념 차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그런 과거사를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로 되려고는 그 구심력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하고 또 좀 다릅니다. 독일 통일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차갑고. 근데 조선 사람은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술 먹다가도 옆에서 뭐 싸울 뻔 했다가, 야, 인마, 좀 조용히 해라는 입으로 술 먹지. 아니, 뭐라 그래. 잠깐, 술 먹으러 왔지, 뭐 말하러 왔냐 하면서, 고함지로 왔냐 하면서 혼을 내면은 뭐 어째, 뭐 하다가 이제 싸울 뻔 하다가, 어떻게 보니, 가만히 있어봐. 너 누구 동생이냐? 뭐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자식아 일찍 얘기하지. 동생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때? 아니, 나도 금방 족보 따져가지고. 저 이종걸 의원이 나한테 지금 11년 고등학교 후배예요. 아, 이종걸 의원이? 이종걸 의원이. 자꾸 거기서 저 안주, 뭐 이종걸 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막내 동생의 또 예원중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가까운데, 그런 소위 그 이 인연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금방 친해져요. 당이 달라도 친해져요. 뭐 당이 다르진 않은데.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은 그 격정주의, 그 다음에 원정주의, 금방 친해지고 금방 잘해주고 이런 관계로, 우리는 그 정치적인 장벽만 제거되면은 그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던 대남 적개심, 한국 사람들 상당수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북 적개심, 그 금방 없어지려고 봅니다. 그 적개심 없어지면은 그래서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그러면 자 이제 끝내. 그러니까요. 저 원래 사인해야 돼. 사인해. 아 그렇구나. 마지막은 뭐 이거 사인해야 돼. 다른 질문 있었는데 그럼 유승훈 선생 얘기하기로 하죠. 장관님. 예. 네. 아 요새 교착 국면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이크 장관님. 네. 그 몇 분짜리입니까? 한 15분 정도 되죠? 풀려면. 15분까지 안 걸려. 그래요? 네. 5분짜리 이내입니까? 예. 네. 뭐 뉴스 공장에 전화로 모자란 것을 할 수도 있고. 근데 1분짜리로 얘기해 주세요. 1분짜리 그렇게는 못 하고.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1분 만에 해결하라고 그래요? 아니 간단하게 본질만.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만 사실은 이제 이 비핵화 문제와 북미 수교 문제, 소위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한반도,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사전에 장관급 회담을 지금 하려다가 지금 두 번 불발됐어요. 11월 8일 날, 11월 27일 날. 다시 12월 초로 열릴 것 같은 그런 그, 이 정보가 살짝 흘러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했던 것 같은 일을 좀 다시 한번 해달라. 4.27 정상회담 이후에 그걸 중간 다리로 해가지고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5월 달에 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5월 달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 과정에서 비끄러졌어요. 그래서 접점을 못 만들고 있는 그 와중에, 아, 이러다가 보면 이건 끝.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그 발표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까지. 그냥 트위터로 날리진 않고 편지를 아주 사진까지 내놓았어요. 그러자,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지 문 대통령이 바로 평양에 연락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의 통일각으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두세 시간 만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말하자면 대미 요구 조건을 조금 낮추는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자, 미국한테 전달을 해줬죠. 그게 바로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폼페이와 김영철이 만날 듯 만났듯 하면서도 못 만나는 것은 서로가 지금 네가 먼저 행동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먼저 행동을 하라고 그러고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연히 했는데 미국이 이번에는 한계점을 내놔. 이게 소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서로 기싸움이 됐고 이제 자존심 싸움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들끼리 타협을 보라고 하면 절대로 타협점이 안 나올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작은 나라한테 꿀릴 수 없으니까 그렇고 북한은 북한대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야보에서 결국은 굴복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약속대로 금년 내로 불러내려가지고 약속했으니까 평양에서 했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좀 설득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고 미국 앞에 지금 버티는 나라가 없는데 중국 봐라. 중국도 무역 문제 가지고 결국 미국이 시키는데도 조금씩 양보하지 않느냐.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게 한 번 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신과 내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조금은 들어주는 모양새만 취해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다시 움직여서 북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식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 사인해야죠. 끝나고 나서. 이 앞에서. 아, 여기서요? 바로? 아, 이렇게 올라와서? 네. 아. 이리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가 16,5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원호 뉴스 공장 공장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